허경환 운병. 네, 운병 허경환. 허경환 운병은 선생님 봤을 때 시력이 상당히 좋아. 시력이 상당히 좋아. 시력. 다음. 매사 훈련관 동기생들을 도와주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하면서 그러한 특수 조직에 잘 융화가 되고 체력도 좋잖아, 허경환 운병. 아주 잘 뛰는데 3km 달리기. 턱걸이 마찬가지. 소대의 순환 실단 다른 거 다 봤어. 물이 많이 차던데. 이렇어. 물이 차다면 겨울에는 작전 안 하나? 지금 여름에만 작전할 거야?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? 무섭다고 피하는 건가? 일단 면접은 받아보겠습니다. 좋아. 아니, 내가 시력이 좋은 거를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꼈는지 난 알 수가 없는데 또 나를 높이 평가하면 또 받아줘야지. 김영철 운병. 운병 김영철.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했어. 김영철 운병은 정말 이러한 힘든 훈련 과정 중에서 모두 그 희망과 용기를 잃어갈 때 김영철 운병의 가장 장점인 긍정적인 자세와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취급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 도전해보지 않겠는가? 진짜입니까? 아주 잘했어!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아, 나와!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. 그래서 떨어지도 떨어지더라도 소대장님의 의견에 수락을 했습니다. 임철 운병. 운병병 임철. 임철 운병은 주특기가 랩이 아닌가? 랩을 할 때는 호흡 참기 엄청나게 힘든데 기본적인 게 되지 않는가? 제가 래퍼 치고 호흡이 많이 안 좋습니다. 폐활량이 다른 사람 치고는 엄청 많잖아. 래퍼니까 호흡이 길겠군. 그 무슨 피겨 선수들은 원심력이 좋습니까? 저 그리고 호흡 짧은 래퍼로 유명합니다. 저 수영 못합니다. 진짜 저 목욕탕 수영밖에 못하는데 개염이랑. 소대 마스터는 순발력이 아주 좋아. 항상 순발력이 아주 좋아. 항상 빠릿빠릿하고 다른 동기들에 비해 정지정돈이라든지 그런 순환 시체를 따지 할 때도 또 이번에 각계 전투 훈련할 때도 보니까 아주 약진과 기동력이 우수했어. 임철 운병 나와. 우리는 능력이 한번 점검을 받아볼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야.